네,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장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고요. 하락장 3명, 보합권장 2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하이트 진로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며 현대차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지규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솔루엠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2구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삼양식품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 차장님. 자, 2,500선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이번 주 뭐 결심을 미팅도 있고 우리나라 뭐 금통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뭐 결과가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그 잭슨호 미팅 때도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에 대한, 다양한 제약 요인들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기대는, 걸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어떤 큰 결과 나오진 않을까,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금통위에 대한 부분도 0.25%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안에서 이제 견제 전망에 대한 부분은 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또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매매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별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여러 가지 그 환율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 추정치나 그리고 이 환율에 의한 어떤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을 환율과 함께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역시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전에 좀 랠리가 있었던 어떤 기술적 반등을 지금 현재 기대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니까 종목별로 더 압축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번 주는 불확실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방금 전에 이성우 차장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죠. 계속해서 올라서 이제 1330원대를 넘어갔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증시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제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급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단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지난주에 조정을 받으니까 또다시 이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도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고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통위에서 시장에서 좀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이슈가 계속해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 자체는 주 초반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주후반에는 회복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회의가 끝나는 것이 미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거기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어느 정도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서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주후반까지 어느 정도 버텨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어마켓에서 랠리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낙폭이 너무 크고
해결될 수 있는 악재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악재들이 추가적인 악재를 악재로 변한다라기보다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뭐 주말에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끊는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저도 좀 오늘 아침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뭐 6월달처럼 크게 밀리는 형태의 하락장은 적다, 그런 하락장이 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이 4분기 때,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추려가지고 매매해 보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주 초반에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주 후반까지 버텨낸다면 좀 더 좋은 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차장님. 네, 우선 뭐 경제방어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음식료 업종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음식료 업종, 뭐 곡물가 가격이 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반기 때 그 평균 판매 단가를 많이 올렸죠. 뭐 그러면서 마진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뭐 맥주나 여러 가지 소주 부분에 있어서도 이 단가를 좀 많이 올린 상태에서 2분기 영업이익도 선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반기 때 곡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은 당연히 마진 부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보다도 하반기 때 실적도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화물연대나 뭐 여러 가지 파업 부분이 딸락된 건 아니지만은 뭐 지난주 주가 본다고 하더라도 미천년 제한주로 갔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털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때가 좀 비용이 적었습니다. 뭐 광고비나 판촉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용 증가 가능성이 하반기 때는 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뭐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트젤로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좀 가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또 뭐 거리두기 뭐 지금 현재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뭐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는 않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하이트젤로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하이트젤로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솔로엠이라는 기업입니다. 솔로엠 같은 경우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뭐 작년 분기 대비해서 90%, 뭐 450% 이상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 솔로엠 같은 경우는 다 매출이 나오는 분야가 이제 보드 쪽이랑 그리고 파워 그리고 ESL 쪽이 있는데 지금 이 세 사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드 쪽 같은 경우는 PV 보드 쪽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내에서 채택률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파워 같은 경우도 모바일이나 서버 쪽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ESL이라 그래서 전자 가격 표시기가 있는데 요즘에 뭐 마트라든지 가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나 북미 쪽에 대한 점유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적인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전체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불안정하더라도 종목 자체의 그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솔로엠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